전설이 된 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왜 그런가요? 남친한테 부엉이 노원을 보내줬는데 부엉이를 잡아다가 파워서플라이를 연결해서 고개를 미친듯이 돌리고 눈에다가 LED를 박아? 아 이건 못 참지. 그래서 부엉이를 샀습니다. 그럼 바로 부엉이를 분해해서 짤처럼 개조를 부엉 너도 해볼래? 부엉 아 게임했더니 배고프다. 부엉아 뭐 먹을래? 치킨? 아 알았어 미안해 니네 친척이었지? 그럼 짜장면 먹을래? 부엉 그래 이거 먹자. 아 맛있겠다. 부엉아 탕수육 소스 부을까? 부어도 되지? 부엉 알았어. 이제 사이가 나빠졌으니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움직이면 고개가 움직이나 보네요. 그 말은 여기에 모터를 달면 고개를 미친 듯이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흔들거리면 심심하니까 자동차가 빨라지면 더 빠르게 흔들게 할 겁니다. 속도에 따라서 눈 색깔도 바꿀 거예요. 여기에 부품을 만들어서 달아주면 모터로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눈에 LED를 박아줄 차례입니다. 눈을 뚫어서 LED를 박을 겁니다. 이건 3색 LED입니다. LED 하나로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죠. 이제부터는 부엉이의 감정을 표현하겠네요. 여기에 전기를 흘려주면 여러가지 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엉이 머리는 다시 몸통에 붙여주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눈에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부엉이의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줍니다. 간단하죠? 여기에 모터하고 3D 프린팅한 벨트 플리 이 두 개를 고무줄로 연결해주면 모터로 돌릴 수 있습니다. USB 포트는 파워 서플라이 용입니다. 이건 GPS 모듈이에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에서 위치를 파악할 때 쓰는 부품이죠. 여기에서는 부엉이의 속도를 측정할 때 쓸 겁니다. 여기에 모터 드라이버, 아두이노, 부엉이를 붙여줍니다. 얘네들을 다 납땜해주면 하드웨어는 완성이 되죠. 모터랑 부엉이도 연결해줍니다. 코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여기서는 GPS가 먼저 속도를 측정할 겁니다. 아두이노가 이 속도를 읽어서 눈 색깔하고 고개 돌리는 속도를 바꿔줄 겁니다. 코딩이 끝났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발을 다시 달아줍니다. 부엉아, 정신이 좀 들어? 이제 테스트하러 가볼까요? 아 이게 뭐라고 지금 밥도 안 먹고 이게 한번 찍어 보면은 보람이 있어. 언제 켜? 켜졌다 지금. 이거 왜 안 움직이 왜 안 움직이냐고 한번 물어봐봐. 이거 왜 안 움직이냐 그러게 대충 가볍게 물어봐. 이거 뭐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아, 왜 안 움직이냐 그래야지. 찍어 그 어차피. 오 시동 건다 시동 건다. 오 시동 건다 된다 된다 저기 있다 저기 들어간다.
입구 영업소를 나가자. 통과하였습니다. 들어. 안전운전. 야, 40km. 오, 눈 빨개 눈 빨개. 아, 큰일 났다. 아, 와, 무서워. 20km까지 올려본다네. 와, 95! 95km! 아,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아, 쫓아, 아! 와, 나 맨날 굴러가, 굴러가. 어, 왜 노란색만 나와? 오, 어, 나갔나 보다. 나간 거야? 뭐야, 뭐야? 굴 닮았어. 굴 닮았나? 굴 닮았나? 아, 나 된다. 나 된다. 와! 나가야 돼. 아, 지렸어. 아, 나가야 돼.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정신 없으니까 꺼버려.